자, 미국 시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크게 미국 시장 흔들렸고 나스닥 3% 이상 하락했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장 초반은 좀 관망할 필요 있습니다. 과연 지금 되돌림 시도 나오고 있는데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또 밀릴 것인지. 저는 천연가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포지션 잡아서 수익 가볍게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 20일 인근 여기 저점 무너뜨렸던 자리니까 매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매도합니다. 매도 포지션 위주로 잡을 겁니다. 30분 봉에서도 크게 밀려 있고, 추세,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시도 나오는 정도. 자, 나스닥 밀리고 있으니, 한개더 매도 추가.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체결은 안 됐고요. 체결됐습니다. 두 개. 내추럴 가스도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나스닥 빠지는데 혼자 잘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나스닥 밀려요. 어저께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버티고 있던 애들이 한번더 빠지면요 추가 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테슬라 15% 빠졌습니까? 일론 머스크 20조가 날라갔다 그래요. 자, 여기 위에 올라타도 한 20틱 구간이기 때문에 큰 부담도 없어요. 여기 위로 올라오면 손절한다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올라와도 추가 매도할 겁니다. 물타기하고 좀 달라요. 미리 시나리오 그렇게 저항권 한번 매도, 여기 올라와도 또 매도, 그 시나리오입니다. 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트가 말을 해주거든요. 차트가 그냥 그림 아니고요. 매수 매도의 치열한 흔적입니다.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밀리고, 올라가고 싶은데 밀리고, 올라가고 싶은데 밀리고, 올라가고 싶은데 밀리고,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깨지고 나니까 그죠? 20일 가니까 밀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한개 챙기고. 하락 추세이긴 한데,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긴 흐름으로.
근데 월물 정요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으로 상방으로 롱으로 쭉쭉쭉 사모아가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9일, 30일 안에 정리해야 돼요. 곧 주말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롱으로 좀 꾸준히 저점에서 모아가야지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던 애들 만약에 저점 깬다든지 하면 더큰 폭락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끊고요. 팍팍 안 빠지니까 끊습니다. 자, 여기는 대기 지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오면 매도? 아니면 여기 올라가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 일단 처음 첫 번째 매도 또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못 들어갔는데 쭉 빠지면 그냥 패스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름인데 이것이 주식의 일봉이다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매도했거든요. 청산했거든요. 매도 청산. 여기 올라왔잖아요. 다시 매도합니다. 그리고 먹었잖아요. 내려가면 좀 아쉽고 또 올라오면요. 다시 매도하면 또 내려가면 또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타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겁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여요. 이게 그죠? 해외 선물의 5분봉 하나는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제 구독자들이 주식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거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앞전 방송 하나 올려놨는데요. 어설프게 이런 데서 저점 잡지 마라 이겁니다. 하락 추세인데. 그죠? 완전한 하락 추세잖아요. 어설프게 이중 바닥이다고 매수 들어갔다 쳐요. 하루 이틀 올라가는데 밀릴 때 못 끊어내면. 그죠? 그래, 완전 저점에서 받았어. 쭉 끌고 가가지고 많이 먹어야지 했는데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밀리잖아요. 여기를 깨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손절 안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수도 배 있습니다만 쭉쭉쭉쭉 밀리면 손실 억수로 큽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를 패야 나중에 여기 위로 올라타고 여기처럼 하락하던 거 멈추고 여기 올라탈 때 이런 때 매수 포인트 잡아라. 이게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잡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추세 돌리고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눌림목 줄때 매수를 들어가면 여기보다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여기를 돌파 이렇게 해내고 추세 전환한다는 것은요 모멘텀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거 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갔다 쳐요. 이렇게 올라타고 눌림목이잖아요. 올라가면 쭉쭉쭉 가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고 밀리면요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가 딱 좋은 예시도 되겠네. 안 던지고 딱 있으니까 먹었던 것못 챙기고, 그죠? 20일도 깼는데 못 챙기니까 쭉 빠져버리면서 손실 커집니다. 이게 일봉이다 딱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되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버틴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자, 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천연가스 많이 빠졌죠, 그죠? 여기서 한번 강하게 좀 반등했죠. 그 인근에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받으려는 애들도 좀 있어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월선 밑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올라타고 이런 여기보다 그죠? 여기 올라타고 딱 같이 편성하는 것이 추가 상승하는 거 취하기에 훨씬 용이하다. 아직까지는 모든 이평선 머리 위에 있는 하락 추세니까 섣부르게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일단 저점 부위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과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지 전일에 이어서 추가 낙폭 여기 저점 깨면 추가 낙폭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낙폭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 될 수 있겠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만약에 월선 못 지키고 처지면 저점 갱신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 보고요. 위로 올라왔을 때 직전 저점 깨졌고 자 20일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추가 이렇게 시나리오 잡아갑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팁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요. 완전 살아있는 실전 팁이에요. 추세가 전환 시도 넣다 빡 무너졌죠. 20일 인근 한번 밀렸죠. 두번 밀렸죠. 아직까지는 한 번 두 번 정도는 호재가 특별히 없잖아 지금 그죠.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여기를 지키는지 여부는 챙겨볼 필요 있다. 여기를 한 번에 빵 띄울 정도는 현재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또 저항이 있으니까요. 분할로 매도 들어가면 적절히 뭐죠? 단가 조절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립니다. 안 좋죠.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고 올라갔다 그대로 두들 맞습니다. 왜?
여기 저항권이잖아. 여기 이평선 다 있잖아, 그죠? 좌측으로 가니까 여기 다 있죠. 저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상품들도 다 약세예요. 자, 다만 미국 시장 개장 16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뭐 변동성 충분히 있는 시간대니까, 지금 현재 개장 초반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또 팁 하나 더. 모든 이평선들이, 모든 분봉의 이평선들이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분봉도 그죠? 하락 추세죠. 5분봉도 하락 추세죠. 30분, 60분. 1분봉도 아까 좀 전에 봤다시피 5분 5일선 밑이고요. 그러면 매수하면 안 돼요. 적어도 1분봉이 이렇게 돌아서고요. 아, 1분봉이 먼저 스타트 끊으면서 상승으로 전환했네. 그러면 5분봉은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30분봉은 아직까지 여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기가, 상승 쪽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벌써 상승 쪽으로 베팅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제 오늘 방송 상당히 실전 팁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끝까지 시청하신 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 내지는 좀 더까지 시청을 다 하신 분, 여러 번 돌려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추세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자, 여기서 돌려내는 것 같아가지고 골드거든요. 하락하던 거 돌려내니까 들어갔어요. 매수로. 그런데 아무래도 추세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워. 그래, 짧게 끊고 나왔습니다. 다시 대밀려버리죠. 그래, 어설프게 저점 매수, 그죠? 하려 하기보다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한 번 더 넣겠어요.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자, 밑으로 빠집니다. 그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챙기고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매수 안 해요. 매수는 안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자, 여기 부위에서 하나 느껴질 수 있는 거는요, 아, 보통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리면 크게 밀리기가 십상인데 자꾸 반드시 또 나오죠. 그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 추가로 크게 밀리는 거를 좀 싫어하는 애들도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누구겠어요? 저점이다 싶어서 롱 포지션 좀 많이 잡은 외국의 기관 트레이더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겠죠. 자, 나스닥 힘없이 자꾸 처집니다. 자, 다우는 반드시도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만약에 다우를 매수 포인트 잡는다면 이렇게 눌려주면 이때 이제 잡아라 이거지. 이런 데서 잡지 말고 올라가서 그렇지. 그죠? 칼 손절 장착돼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게 더 잘 갔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올라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올라간다면 수익 취할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위험성은 좀 더, 리스크는 좀 더 내려갔고 좀 감소되었고요. 자, 1부 녹화 여기서 한번 끊고요.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도 한번 해보십시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